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마글마글 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글마글 장문편 동사 변화 총정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뭘 본다고? 동사 변화. 동사 변화 총정리. 영어에서 가장 복잡한 게 뭐야? 동사. 영어는 뭐 중심 적어놓으라 그랬지? 동사. 그래서 가장 복잡한 게 뭐다? 동사. 그래서 동사만 마스터하면 다 뭐야? 모든 게 마스터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형용사 받고 이제 다음 시간에 동사 변화에서 꽂힌 형용사 편을, 형용사 2 관계대명사를 같이 보고 오늘은 동사 변형 총정리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동사 변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부정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변화는 네 가지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있다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 형용사. 자, 일단 기본 해석에서 능동 어떻게 갔지? 부정사는?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갔죠. 수동 어떻게 갔어? to 동사, to be, ed 이렇게 갔지. to be, 따르다 to 동사 목적어. 목적어. to be ed. to be. 그래서 to be ed로 갔지? to be ed, 그죠? 자, 일단 기본 동사가 어떻게 되니까? 기본 동사가 주동목하고 뭐지? 주비디로 나눠지잖아. 그치? 다시 주동목. 자, 요게 뭐야? 요게 변형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부정사는 기본 개념 뭐랬어? 동사, 어떻게? 연결이랬지, 그치? 동사 뭐라고? 연결. 동사 연결이랬어. 그래서 기본 개념 동사 연결이고. 자, 기본 해석 어떻게?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이거? 뭐뭐? 하다랬지, 그죠? 뭐뭐 하다. 뭐뭐 한다, 하다. 자, 수동은 어디가 1번? 되어? 진다. 그죠? 사람이면 어떻게? 사람이면? 받는다. 사람이면? 긍정이 뭐야? 긍정이면? 받는다. 받는다였고. 그 다음에, 부정이면? 당한다. 당한다 했었어. 그죠? 그래서 대바땅 이랬지? 해봐. 대바땅. 아니면 해바땅. 되어진다, 받는다, 당한다 그랬지? 그지? 능동이면? 한다. 그죠? 능동이 뭐라고? 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그죠? 수동이 뭐야? 되어진다, 받는다, 당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자, 이렇게 능동인 경우에는 주어가 뭐야? 주어가 뭐였어? 사람. 수동인 경우에 뭐야, 주어가? 사물. 그래서 명사를 할 때, 영작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 주어가 사람으로 시작하냐, 사물로 시작하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주어가 사물이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죠? 주어가 사람으로 시작하면 한다. 그래서 한다하고 되어진다라는 두 가지 기본 동사가 있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동사가 변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능동일 때는 뭐라 그래? 뭐뭐? 하기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뭐겠어? 당연히 뭐뭐? 되어? 지기가 되겠지. 뭐뭐 하기 아니면 되어 지기. 그래서 이거의 예외가 할과 하기 위하여였어. 그죠? 할과 하기 위하여가 있댔어. 자, 동명사는 능동일 때 뭐야? ing 목적어. 수동일 때 뭐지? being 동사 ed. 자, 동명사는 기본 개념 뭐랬지? 동명사는 기본 개념이 뭐였어? 기본 개념이 개념이었어. 그죠? 동명사는 기본 개념 뭐라고? 개념이었어.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하고 뭐지? 전치사 뒤에서만 동작을 나타낸댔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로 하랬어 내가? 한자. 그죠? 해석은 한자라고 하랬어. 근데 한자 힘드니까 기본은 뭐라 해야 돼? 뭐뭐를? 함이고. 이건 뭐지? 뭐뭐? 되어? 짐이야. 그지? 요렇게 다 외워줘야 돼. 알겠지? 너만 외워주면 돼. 알겠어? 이쪽으로 수업을 내가 많이 하고 하더라고. 이쪽으로 하면서. 그지? 할 때 조금 막 화내면서 했더니 막 조회수 싫어요 누르고 그러더라고. 화내는 거 싫은가 봐. 자, 분사 구문은 뭐랬지? 분사 구문은? 동작? 추가야. 동작 추가. 뭐라고? 동사 추가. 동작 추가에서 이거는 뭐랬지? 동시동작인데 뭐로 들어가라고? 양, 이, 시조가 추가된댔어. 양이 시조가 추가된댔어. 핵심은 어디 뒤에 나온댔니? 컴마. 컴마 뒤에 나오는 거야. 핵심은 분사구문 어디 나온다고? 컴마 뒤에 나와. 컴마 뒤에 나오고 ing 뭐야? 목적어. 그 다음에 being이 생략된댔지? 네. being이 생략되고 being 동사 ed로 간댔어. 자, 동사 ed로 갈 땐 뒤에 뭐 따라온다고? 전화부가 따라온댔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댔다. 그 전화부 따라오고. 자,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 기본으로는? 하면서. 하면서이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였기 때문에
할 때, 그 다음 뭐야? 한다면 네 가지도 다 가능해야 돼. 양의 시조로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양의 시조로 해석이 변형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으로는 뭐다? 하면서와 되어지면서라고 해석해야죠. 하면서와 뭐라고? 되어지면서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지? 뭐라고 한다고? 되어지면서. 뭐뭐? 되어지면서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되어지면서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형용사는 능동은 뭐야? 능동은 뭐지? 능동은 ing. 자, 형용사는 핵심이 뭐지? 형용사의 핵심은? 왜 이래 내가? 형용사의 핵심 뭐라? 형용사의 핵심은 명사의 어디? 명사의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는 명사의 뒤에 온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한국말은 명사 앞에 오는 거 좋아하죠. 근데 영어는 명사 뒤에 오니까 일단은 형용사는 어디 나온다? 명사의 뒤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명사의 뒤에 나온 생각을 하고, 명사의 앞에 나올 때는 뭐만? ED하고, 그지? ED만 앞에 나오고, ING는 뭐일 때만? ING는 뭐일 때는? ING는 자동사일 때만. 무슨 뜻을 가진 거지? 가다, 오다일 때만 앞에 나온다. 명사 뒤에 온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하고는 어렵지 않아요. 자, 부정사는 2니까 괜찮죠? 자, 동명사하고 뭐하고만 헷갈려? 형용사하고만 헷갈려요. 동명사하고 뭐하고만? 형용사하고만 헷갈립니다. 근데 너무 쉽게 봤죠? 언제? 주어자리에, 동명사는 주어자리 나올 때는 개념이었지? 동명사가 주어자리 나올 때는 뒤에 뭐 나왔어? 좋다, 나쁘다, 형용사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동작인 경우에 어디? CF퀸한테 줬더니 죽었다. 세 번 피난 아이디어를. 그때 나오는 거하고 전치사 뒤에 나올 때만 뭡니까? 동명사다. 그죠? 이렇게 봤습니다.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 뒤에 나올 수 없어요. 그죠? 명사 충돌 금지 원칙 걸리지. 그래서 명사 뒤에 나오는 ing나 ed는 뭐다? 형용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능동일 때 어떻게? 똑같이 ing 목적어. 자, 수동일 때 뭐죠? ed가 나온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ed 때 뒤에 뭐 따라온다? 전화부가 따라온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이건 뭐야? 하고 있는이야. 뭐라고? 하고 있는. 이거는 뭐지? 뭐뭐?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되어진.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 수식한 뭐야? 긍정이면 받은, 부정이면 당한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라고? 뭐뭐? 받은. 뭐가 이게 뭐면? 앞에 명사가 뭐면?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 받은, 긍정이면 받은, 부정이면 당한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만 해오면 끝나는 거야. 요거만 해오면. 자, 하나 더 가서 의미상 주어야.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였지? For 명사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예외가 뭐야? Of 명사였죠? 자, Of 명사에서는 뭘 외웠습니까? 누구 친구? 신지 친구 누구? 그지, 신지 친구. 저 친절한이죠? 정직하고 관용있고 용감한. 해서 신지 친구 정관용은 형용사 나왔을 때 it로 시작할 때 뭐였다? of를 쓴다였고요. 동명사는 뭐였어 그냥? 동명사는 소유격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의미상주어는 뭐야? 명사였고요. 형용사는 의미상주어가 없죠. 앞에 거 수식하니까 형용사는 의미상주어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확실하게 외워줘야 돼. 이거 뭐라고? 확실하게 암기해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시제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쓴다? 다? to, 능동이면 to have 동사 ed 목적어. 그죠? 그 다음에 수동이면 to have been. 그죠? 동사 ed. 자, 여기서 have는 무슨 뜻이 아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다. 그냥 다 어떻게 해석한다 이거는? 그 이전에 뭐라고 해야 돼? 그 이전에 뭐뭐? 하기. 이거는 뭐야? 그 이전에 뭐뭐? 되어지기, 받기, 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having 동사 ed 목적어. 뭐 과거분사라고 안 해요 우리. 우리 과거분사 안 하고 뭐라 그냥? 동사 ed라고 하죠. 수동이 뭐야? having been 동사 ed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인 경우에는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앞뒤에? 컴마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똑같이 having 뭐야?
동사 ed 목적어. 수동이 뭐야? having been 동사 e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인 경우에는 having을 쓰기도 합니다. having을 쓰기도 합니다. 명사 뒤에서 뭘 쓰기도 한다고? having 동사 ed 목적어를 쓰기도 합니다. 명사 뒤에서 쓰기도 해요. 그 이전에 뭐뭐 하면 하고 있는 말 대한대 근데 그 이전에 뭐뭐 하고 있는 말 대한대 안 되죠? 그 이전에 뭐가 있는 말 안 되잖아요. 쓰기도 하는데 잘 안 써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는 거 알고는 있어야 돼. 혹시 쓰기도 하는 거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요거 갖고 뭐야 우리 이제 계속해서 영작하는 훈련하는 거야. 동사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작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영작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부정사는 뭐라? 하기. 동명사는 뭐야? 함. 분사구는 뭐야? 하면서. 형용사는 뭐야? 하고 있는. 요것만 알면 돼. 다시. 부정사는 뭐라? 하기. 동명사는 뭐야? 함. 분사구는 뭐야? 하면서. 형용사는 뭐야? 하고 있는. 다시. 자, 부정사는 됐지? 하기. 동명사는? 함. 분사구는? 하면서. 형용사는 뭐야? 하고 있는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거 있죠. She is talking 였잖아. 그죠? She is talking 에서 이 talking 을 우리는 뭘로 배웠죠? 진행형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형용사는 어디 뒤에 나올 수 있지?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고 명사에 뭐야? 앞뒤에 나올 수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 talking 이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라 이게 뭐다? 형용사였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해석이. 그녀는 말하고 있는 이잖아. 그지? 그래서 말하고 있는 남자. 그럼 어떻게 돼? A man? 어떻게 하면 되냐? Talking 해도 되고 말하고 있는 거는 말하다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말하다는 A talking man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다 자동사입니다. 자, speaking도 마찬가지. speaking도 말하다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구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구사하다. 그래서 do you speak English는 영어를 뭐야? 구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서 진행형도 뭐였다? 형용사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야? She is fired도 우리 학교에서 뭘 배웠어? 수동태, 과거분사로 배웠죠? 근데 이것도 뭐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사람이. 당한 거죠? 뭐야? 해고? 당한이라는 뭐야? 결국은 과거분사 아니라 뭐였다? 그냥 이것도? 형용사. 아, 형용사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한번 갑시다. 개념의 동명사. 자, 개념의 뭐라? 동명사는 뭐라고? 개념. 뭐라고 해석한댔어? 뭐뭐? 함이랬지요. 자, 주어자리 나올 때는 뭐야? 개념이었지요. 목적어 자리하고 전체 뒤에 나올 때는 뭐였지? 동작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우는 거야, 일단. 자, 해석은 뭐로 하랬어? 해석은 뭐로 하라고? 해석은 항상 요렇게 뭐야? 한자로 하는 거야. 자, 해봐. smoking cigarette. 흡연이 영어로 뭐라고? smoking cigarette. 흡연이 영어로 뭐야? smoking cigarette. 자, 내가 담배 피면 어떻게 해야 돼? my smoking cigarette. 내가 담배 피면 뭐야? my smoking cigarette. 자, 잘리는 거다. 잘린. From a bank job. 어디서 잘렸어? Bank job. Bank job이 뭐야? 은행에서 잘렸대. 은행에서 잘렸대. 그치? 자, 잘리다가 dismiss도 있어. dismiss 뭐라고? 잘리다. 해산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렸다. 해봐. dismissed. dismissed. 자, 여자애가 있는데 맨날 잘리는 여자애야. 얘 이름이 누구야? 얘 이름은 dismiss야. 넌 여자애 잘렸어. 해봐. dismissed. 잘렸다 뭐라? being dismissed. 자, 그녀가 잘렸어. 어떻게? her being dismissed. 그가 잘렸으면 어떻게? being dismissed. 자, 그리고 뭐야? 잔이 잘렸으면? John's being dismissed야. 근데 잔이 그 이전에 잘렸으면? John's having been dismissed야. 오케이? 잔이 어제 잘린 거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John's having been dismissed야. 내가 어제 밥 먹었어. 그지? 그러면 having eaten rice죠. My having eaten rice. 자, 그래서 어디를 연습하냐면 이 구문이죠. 동명사 구문을 갖다 놓고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오케이? 긴 문장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긴 문장을 말하려면 중간중간에 청크를 빨리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 영어를 공부하는 거야. 뭐야? 내가 영어 공부한 뭐야? My studying English. 네가 공부한 뭐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영어 공부하다고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돼? 영어 학습이라고 해야겠지. 그죠? 나의 영어 학습 뭐야? My studying English. 나의 영어 학습인데 그 이전에 영어 공부한 거야. 그러면 나의 이전에 영어 공부한 건 My having studied English. 빨리 My having studied English.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된다. My having studied English. 내가 운전한 거야. My driving a car. 내가 이전에 운전했어. My having driven a car. My having driven a car. 시작. My having driven a car. 또 말 빨리 하니까 못 따라오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John이 이전에 운전한 거. John's having driven a car. John이 6.25 때 운전했어. John's having driven a car during 자 특정 기간 during the Korean War. 그죠? 그걸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그죠? I don't lik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청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동명사 청크 짝짝짝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사 추가야. 뭐가? 동사 추가. 한 공간에 뭐야? 한 동작 하는 거야? 두 동작 한 됐어? 두 동작을 할 때 쓰는 거. 동사가 추가될 때는 뭘로 하지 않는다? AND로 연결하면 내가 동사한다 목적어 그리고가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야. 그럼 이거는 시간 순서가 있지요? 시간 순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런 거 말고 내가 동사한다 목적어 했는데 내가 이것도 하면서 뭐야? 이것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표현한다? 여기다가 ING 목적어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컴마가 들어간 뭐야? 동작이. 이 동작도 했지만 이 동작도 했어. 자, 코딱지 파면서 텔레비 볼 수 있지. 그죠? 그러면 I watch TV. 자, 코딱지다가 picking my nose야. 해봐, picking my nose. 그러니까 코딱지 파면서 내가 뭐야? 내가 텔레비를 봤어. 그죠? 근데 텔레비 봤는데 동시에 어떤 동작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코딱지 파면서 하면서가 돼. 어떻게? picking my nose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어떻게 된다? 동사가 추가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컴마를 쓴다고. 동사가 추가될 때 뭐야? 컴마를 쓴다고.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죠? 분사 구문이라고. 왜 분사라고 했냐면 나눌 분자를 쓴 거예요. 뭘 썼다고? 나눌 분자를 썼다고. 이렇게 썼어.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도 몰라. 나눌 분자. 나눴다는 얘기야. 동작을 어떻게 했다고? 나눈 구문이다 해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뜻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어. 안 설명해 준다고. 분사 구문 아니라 동사 추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ing 목적어야. 자, 담배를 흡연하는 건 뭐랬어? 흡연하는 건 스모킹 시갈. 영어 공부하는 거. 영어 학습은 starting English야. 근데 그걸 추가해. 동사하는 거야. 그지? 담배를 피면서 그게 그냥 다리를 꽂았다라든가 담배를 피면서 수업실에 들어왔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담배를 피면서 영어를 가르쳤다든가 이렇게 동시 동작을 하면 뭐래? Smoking cigarettes 하면 된다고. 마찬가지로 막 잘리면서지. 잘리면서 욕할 수도 있고 그지? 잘리면서 뭐 던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컴마에다가 dismissed. Dismissed from a bank job이야.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그가 담배를 피면서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힘이지.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어떻게? 분사구문은 목적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the man이라고 써야 돼. 해봐, the man. The man. 그 남자가 담배 피면서 뭐야? The man smoking cigarettes. 그 여자가 담배 피면서 뭐야? The woman smoking cigarettes. 그 여자가 설거지하면서 뭐야? The man. 그렇지. 그렇게 영작을 해야 된다고. 나의 선생님이 운전하면서 뭐야? My teacher driving girl. 너무 쉽다니까. 영어.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죽임 당하면서 뭐야? Generally being killed야. Killed.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이전에 죽음 당하면서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Generally having been killed야. 그죠? Generally having been killed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럼 욕하면서 뭐야? 욕하면서는 cursing이랬지. Cursing. Cursing at. 집중이다. at은 집중이라서 그지? 자, 그냥 욕했어. 막 꼬라보면 욕했어. 집중적으로 욕을 할 때 at을 쓰는 거야. Cursing at Japanese soldiers. 해봐. Japanese soldiers. 욕했겠어? 안 했겠어? 내가 욕했다고 봐. 이놈들! 고얀놈들! 하면서 욕했을 거야. 그럼 뭐야? Generally cursing. 그 이전에 욕하면서는 뭐겠어?
Generally, having caused that. Have a having caused that. 자, 물을 마시면서요. 물을 마시면서. 그 여자가 물을 마시면서 뭐겠어? The woman drinking water. 그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물을 마시면서는 the man drinking water. 자, 그 남자가 잘리면서는 the man fire. The man fire. 이들은 the man fire. 자, 그 남자가 죽임 당하면서 뭐였어? The man killed ya. 예수님이 죽음 당하면서 뭐야? Jesus killed ya.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Jesus crucify. Crucify. 예수님이 모욕 당하면서 뭐야? Jesus mocked. Jesus 뭐라고? Mocked라고. 자, 그래서 동사를 추가할 때 뭘 집어넣어? 컴마를 집어넣는 거야. 동사를 추가할 때 뭘 집어넣는다고? 컴마 집어서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 하면 돼. 그 다음에 동사 연결이야. 동사 연결이야. 동사 연결은 아예 있다고 그랬지. 이걸 쓰는 동사가, 그죠? 아예 동사가 있었어, 그죠? 그래서 그 동사일 때 뭐 시작하다, 그지? 뭐뭐하기를 시작하다, 뭐뭐하기를 계속하다, 그지? 뭐뭐하기를 뭐 이런 동사가 있댔습니다. 그래, 그런 동사 뒤에 쓴다 그랬지. 그래서 하기가 됐어.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continue to, 그지? 그 다음에 나는 뭐뭐하기를 원한다, want to. 나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need to. 난 뭐뭐할 의도가 있다, intend to. 나 간신히 뭐뭐했다, manage to. 그지? 뭐뭐할 여유가 있다, afford to.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To smoke 있었고요. 그거 말고, 그지? 그거 말고 쓰는 건 뭐야? 이렇게 하면 뭐야? 할이지. 자, 마실? 마실? Drink. To drink. 마실? To drink. 공부할? To study. 그렇지. 먹을? To eat. 볼? To look at. 그죠? To look at. 이렇게 쓴다고. 아, 그리고 뭐, 움직일? To move. 그지? 움직일. 그 다음에 고칠? To fix.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어? 이건 뭐라고? 이건? 뭐뭐 할이야. 연습하는 거야. 위에 앉을? To sit on. 위에 앉을? To sit on. 죽일? To kill. 죽일 남자? The man to kill. 찍을? 찍을? Shoot. Shoot. 자, 그래가지고 자, 투동사는 뭐라? 할이야. 할. 할. 자, 먹을? To eat. 먹을? 맛볼? To taste. 맛볼? To taste. 찍을? 그쵸? 욕할? To cut set. To cut set. 자, 욕할이 뭐라고? To cut set.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기 위하여가 있었지? 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To study English. 그치? 밥을 먹기 위하여? To eat rice.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To make ramen. 직업을 얻기 위하여? To get a job. 이거 연습해야 된다고. 그죠? 연습하면 돼. 그래서 이건 뭐라? 할. 그리고 이건 뭐야? 하기 위하여. 그리고 계속하다 뭐 요런 동사 뒤에 나올 때는 뭐라? 하기. 이렇게 하면 뭐가 어렵냐고. 영어 하나도 안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운데. 동사만 마스터하면 되어요. 자, 주동목을 뭐야? 이걸 어떻게 해? 주동목하고 이걸 어떻게 해? 주비대로 딱 가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지? 결국 동사 파생이라고 영어는.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그걸 봐야겠죠. 물론 이렇게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연습해야지, 그죠? 단어 죽도록 연습해야지. 명사단어장 올려놨더니 뭐 조금 뭐 혼내켰더니 있잖아. 뭐 싫어요 누르고 지랄이야. 공부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배워줘. 선생님 중심이지, 그지? 뭐 왜 지랄이 맞잖아. 뭘 가르쳐줘도 뭐라 그래, 그죠? 정신이 진짜. 선생님 얘기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혼나야죠. 혼날 때는 혼나줘야 되는데 혼날 줄 몰라 애들이, 요즘 애들은, 그죠? 아, 투동사 목적어 뭐뭐 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끝났지? 마지막이 뭐라? ing 목적어. 이거는 뭘 수식하는 거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명사를 수식하는 거. 자, 뭐뭐 하고 있는이지. 그래서 두 가지로 가는 거지, 이거는. 자, 이거 봐봐, 이거. 스모킹 시가렛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흡연도 있지요. 그 다음 뭐야? 담배 피면서도 있지. 그리고 뭐야? 담배 피고 있는도 있다고. 오케이? 자, 영어는 뭐로 결정되지 않는댔어? 단어가 뭘로 결정되지 않아? 형태에 뭐가 없어? 형태의 뜻이 없다고. 형태의 뜻이 있어 없어요? 형태는 다 똑같다니까. 어떻게 알아? 영어는 그걸 몰라요. 형태는 다 똑같고 뭐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에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컴마 함께 쓰이면 뭐야? 하면서고, 그지? 그리고 명사 뒤에 나온 뭐야? 하고 있는이라고. 하고 있는이라고. 자, 이게 내 감정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고. 원칙. 해야 될게 있어요, 그죠? 원칙에
원칙에다 나를 맞추는 거야. 그지? 원칙에 나를 맞추는 거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짜 수업할 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 요즘에 교육의 문제가 뭐라고? 너는 뭘 원해? 라고 물어본댔지, 그지? 어, 이런 거 없어. 자, 교육의 핵심 뭐라? 인재 양성이잖아요. 자, 인재 양성의 핵심 뭐야? 인재 양성의 핵심은 사회에 뭐야? 사회에 유익이 되는 거죠? 사회에 유익이 되는 거. 그러면 결국 인재 양성은 누가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사회와 국가와, 그죠? 뭐야? 나라와 조국과 세계가 뭐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사회가 원하는 걸 해야 돼? 사회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러면 교육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라 뭐지? 사회가 원하는 거야. 임진왜란 일어났지. 그 임진왜란 일어났지. 그죠? 그죠? 선조는 뭐야? 지가 하고 싶은 걸 했다니까? 근데 이순신은 뭘 했어요? 거북선을 만들었잖아. 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걸 만들었다고. 그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걸 만들었어. 당파 싸움 했잖아. 지가 원하는 거 하려고 당파 싸움 할 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 한국 지금 시끄러 안 시끄러?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죠? 결국 마찬가지라. 뭐 코로나가 창궐해.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그 코로나를 죽일 수 있는 걸 해야 돼? 코로나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린 맨날 배우잖아.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으며 뭐야? 어? 뭐야? 천연자원이 풍부해 안 풍부해? 천연자원 안 풍부해. 왜 댓글에 그 싫어요를 누르고 난리야? 천연자원 풍부해 안 풍부해? 안 풍부하죠? 그럼 이런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해야겠니? 아니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겠니?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걸 해야죠. 그래서 조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애우라고. 어, 원칙이라고 애우라고. 하기 싫어도 어떻게? 애우라고. 애우라고 해서 좋게 얘기 안 하고 아니어도 막 좀 뭐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이거 누가 이거 하나 올려놨다고. 그지? 공짜로 올려주는 강의에 왜 이런 걸 올려주나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 개념이 없어요. 자, 계속 가세. 명사 수식어 뭐라? ing 목적어. 안 해오면 맞는 게 나아. 그죠? 한 대 맞고 10개 외운 게 낫니? 아니면 안 해오는 게 좋니?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좋지. 그죠? 어, 좋은 말 할 때 좋지. 제일 가장 좋은 건 그렇지. 인간인데 좋은 말 하면 해야 안 해? 안 하지. 혼난 게 필요해. 자, 가자. 뭐뭐 하고 있는 뭐라? smoking cigarette. 자, 담배 피고 있는 뭐야? smoking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 eating ice cream. 자, 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여자 뭐야?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컷말을 딱 붙이잖아. 그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뭐요? 남자가 담배를 피면서로 바뀌는 거야. 자, 콤마가 없으면 뭐요? 담배를 피고 있는 남자지? 담배를 피고 있는 남자. 자, 물을 먹고 있는 남자는 뭐야? 더먼 drinking water.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남자는? 어, 그렇지, 그렇지.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혜진이죠? 어? 이렇게 되면 혜진이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더먼 being fired야. 이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해고? 당하고 있는 이에요.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분사 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생략이 안 된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일 때 두 개가 있어. 능동능동과 뭐야? 수동능동 두 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능동에 능동능동과 수동진행. 그러니까 능동진행과 수동진행 두 가지가 있다. 이건 진행입니다. 진행. 오케이? 네. 진행은 뭐가 있다고? 능동진행과 수동진행 두 가지가 있어. 능진과 뭐라? 수진. 얘랑 사귀어야 돼. 어. 수진 있어. 수진. 수진 이쁜 이름이야. 능진은 뭐다? ing 목적어지만 수진은 뭐다? being 동사 ed다. 이렇게. 그 수업 시간 사실 뭐 욕도 하고 싶은데 내가 거의 욕 안 하거든요. 막 공부 안 하면 사실 욕하고 막 그러지. 뭐 졸면은 그냥 뭐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그냥 어, 혼나고 싶은데 그지? 거룩한 시간에 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공부할 시간에 막 졸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막 근데 졸아. 그럼 막 혼나야지. 그지? 자, 명사, 수식, 형용사 이렇게 나눠진다. 이해되지? 그러지? 자, 이걸로 이제 영작할 수 있어? 없어? 중요한 거 영작하는 거야. 뭐 개념 알고 소용없어 보다? 영작이 딱 돼야 돼. 그지? 어. 나의 선생님아, 나의 선생님. My teacher.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Teaching English. Teaching English. 자, 여기 있는 거 다 어디서 왔니? 다 어디서 왔어? 동사에서 왔잖아. 그지? 다 뭘로 수식해? 다 부사로 수식해요. 그지? 스모크도 마찬가지고. 자, 그지? 다 뭘로 수식해? 부사. 부사. 다 부사로 수식합니다. 자, ed는 어디? ed는 어디? ed는 ed 앞에다가 부사를 집어넣어야 된다. 부사 넣는 자리도 확실하게 알아, 몰라?
알아야겠지요. 자,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 넣었다. 여기다 넣고. 여기 넣었다. 스모킹. 여기 넣었다. 디스미스. 여기 뭐야? 스모크. 여기 뭐야? 디스미스. 여기 뭐야? 스모크. 여기다 디스미스. 선생님 말 빨리 하니까 선생님 말 빨리 한다고 뭐라 그래? 선생님 말 빨리 하지 당연히. 그럼 선생님 말 천천히 하래? 가르칠 게 많은데 다른 데서 가르치는 거 뭐야? 3시간짜리 막 4시간 5시간짜리 뭐야? 시간 줄어주는 거잖아. 이, 아니면 0.75배속으로 들어. 그럼 되지. 0.75배속 좋은데 왜 그래? 자, 자 기본 문장 가볼게. 감칠 때지 때. 때 뭐야? 때는 양이 양이 시잖아. 뭘로도 표현할 수 있어. 웬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다? 컵마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 자, 수잔이 감 수잔이 뭐뭐 하면서 되잖아. 수잔 뭐야? 스틸링. 스틸링 어? 백 하면 되잖아. 컵마 찍으면 되죠? 어. 잔은 그 가게에서 깃발을 들고 있었다. 잔 was holding 어? 뭐야? holding 어? 깃발이 뭐야? flag. 그죠? 탐이 큰 트럭을 그가 앞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to park 어? 뭐야? 어? to park 뭐? 큰 트럭. big truck. 인데 누가 한 거야? 탐이 한 거지? 탐이. 탐이니까 어떻게 돼? 음성 줬어야지. for 탐. 끝났네. 동작 했잖아. Susan stealing a bag. John was holding a flag. For Tom to park a big truck. 안 어렵지?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하나도. 왜 영작을 못하냐고. 나는 영어를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영어 하는 사람. 와 영어 하는 사람 보면 와 되게 신기하다. 나는 못하는 게 신기해. 왜 하는 게 신기하다 그러지는 못하는 게 신기하구만.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거지요. 자, 물을 마시고 있는 어떤 남자. 다 바뀌는 거야, 이제. 그지? 바뀌고 있잖아, 그지? 자, 수잔 자리에. 뭐야, 이거? 가방을 훔쳐. 수잔 자리에 누가 들어가니, 지금? 수잔 자리에 누가 들어가, 지금? 똑같잖아, 여기는. 훔치고 있을 테니까 뭐야? stealing? 어백, 똑같죠? 컴마 됐어. 여기 수잔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어떤 남자잖아. 그지? 물을 마시고 있느니 뭐야? The man이랬지, 그죠? The man. 물은 뭐야? 마시는 건 뭐지? Drinking water. 금방 할 수 있다니까. 금방 할 수 있다고. 뭐 애들도 다 해요. 지금 5학년 애들 듣고 있잖아, 지금. 뭐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듣다가 이거 이해 안 간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칭찬해줘? 그걸 칭찬해주면 고래가 춤추냐? 그죠? 칭찬하면 착각하지, 그죠? 태풍에 의하여 그 가게 앞에서 깃발을 들고 있다지? 그치? 그 가게 앞에서 깃발을 들고 있다. 똑같아. 어디까지는 똑같아. 누구야? 어디까지는 똑같아. 어? Was holding a 뭐야? Was holding a 어디까지는? Flag는 똑같아. 자, 주어 자리에 잔 대신 뭐가 들어갔어, 지금? 하얀 야구 모자를 쓴 어떤 남자지? 그죠? 하얀 야구 모자를 쓴 어떤 남자라고. 자, in front of the store는 있냐, 없냐? 여기 없었지, 그죠? 아, 있었네. A parker truck? 여기도 있네, 그죠? In front of the store 빼먹었네. In front of the 그 가게니까 the store야. 그래서 in front of the store까지는 똑같네. 자, 하얀 야구 모자를 쓴 남자 아니야, 그죠? 누구야? 어떤 남자는 a man이지? A man. 쓰다 뭐야? 쓰고 있는 뭐요? Wearing a. 아이고 제도하네. 다 아는 거야. Wearing a. 가끔 졸기만 해서 그렇지. White. White 뭐야? Hat도 되고 뭐야? Cap도 되죠. White cap. 됐잖아. 어려워? Cap 저거 맞지? cap. 뭐라고? Cat이라고? Cap, cat을 써? 뭘 써? 고양이를 쓰냐? cap이죠. 자, 해봐. A man wearing a white cap was holding a flag in front of the store. 자, 어떻게? 태풍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됐대. 이게 어떻게 됐대, 이게? 파손됐대, 파손. 부서진 거야, 부서진. broken이지. 부분적으로는 영어로 partially 뭐야? broken이라고. broken 뭐에 의해서? by the 그 태풍이냐 아니냐? 어딨어? 태풍이네. 그냥 태풍이지? by a 태풍 영어로 뭐지? typhoon. typhoon이지. 호랑이는 영어로 뭐랬어? 타이거 아니었지 내가? 타이거야. 타이거. 타이푼이잖아. 그죠? 끝났네. 자, 누가야? To park a
Big truck. Big truck. 똑같아. 어디? 그 가게 앞에? In front of the store지. In front of the store. 자, 단어, 이거 충돌하면 된대, 안 된대? 명사 충돌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in front of it 이렇게 써야겠죠? 상관없어. 네, 해도 되는데. 자, 큰 기관총을 들고 어떤 여자, 뭐가 뭐로 바뀌었어 지금? 탐이 뭐로 바뀌었어? 기관총을 들고 있는 여자로 바뀌었지? 자, 어떤 여자 뭐야? For a, 아이고. For 써면 안 되지, 그지? 뭘 써야 돼, 여기다가? For 맞지? For는 맞고. For는 맞지? 빨간색으로 써야지. For a 뭐야? For a woman. 뭐 하고 있대? 들고 있대, 뭐야? 아까 했잖아, 들고 있다. Holding a, 뭐를? 기관총. 기관총 영어지? Machine gun. 그치, holding a machine gun이잖아. 뭐가 어려워? 영작 하나도 안 어렵구만. 그죠? 여기서 단어만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수능도 똑같아, 그죠? 여기서 뭐만 외우면 돼? 단어만 외우면 돼. 근데 단어도 뭘로 만들었어? 책으로 다 만들었잖아, 그죠? 단어도 뭘로 만들어놨어? 강의 다 있잖아. 그냥 듣기만 하면 외워지는데, 그죠? 듣고 30분만 공부하면 되는데, 안 외우고 어떻게?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럼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혼나야 되는데, 혼내키면 어떡해? 안 나와, 그죠? 하여튼, 좋아. 자, 동사변형 전체 그림이야. 또 봐. 그 기둥이 부서지면서, 이건 거꾸로 됐지, 그지? 뭐가 부서졌대? 그 기둥이야. 더, pillar. 해봐, pillar. 자, 기둥 어디서 피니? 담배는 어디서 펴? 기둥 옆에서. pillar. 그지? 이렇게 해봐야지. The pillar. 부서지면서니까 어떻게 하면 돼? broken, being 아니라니까. 그럼 being 쓰면 뭐가 돼? being 쓰면 뭐가 돼? 형용사가 돼버리죠. being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헷갈려서 안 하는 거야. broken이야. 그리고 컴마 찍어줘야지. 컴마 찍어줘야지. 자, 건물이 뭐야? 부서지면서 어떻게 됐다고? 이거 때문에잖아, 그죠? 원래는 양이시에서 이유라면 되지. 건물이 부서졌기 때문에 되잖아, 그죠? 근데 부서지면서 그 큰 건물이 더, 어떻게? 큰 건물이, big building이 시작했다, 뭐야? began to죠, began to. began to, 어때? shake. shake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는 뜻이니까 뒤에 목적 없어도 되죠, 가다 오다니까. began to shake, 이렇게 끝난다고. 그럼 똑같은 거야. 자, 그 기둥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어디까지는 똑같냐? 그 기둥이 똑같죠? 더 뭐는 똑같아? 더? 필라는 똑같아. 그 다음에 부서지면서 뭐야? 부서지면서 뭐야? 브로큰이잖아. 뭐야 이거? 그렇지. 브로큰까지는 똑같고. 근데 뭐야 지금 필라에다가 거대한 충돌에 의하여 금이 간 그 기둥이죠? 뒤가 뭐로 지금 됐어? 수식이 돼버렸네. 해지면서 삼성에 의해서 지어진 더 빅, 뭐야 더? 빅 빌딩이 빌딩인데 어떻게 됐대 지금? 삼성에 의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네. 얘가 또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began to 뭐야? began to shake까지는 똑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 청크 들어가는 거? 그죠? 청크 들어가는 게 해야지. 청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더 필라야. 필라인데 어떻게? 거대한 충돌에 의하여지. 뭐에 의하여? by a big 뭐야? 충돌. crash. 아니면 어려운 단어. collision. by a big crash 됐지? by a big crash에 의하여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연습을 시켜준다고 다. 주동목 와서 연습하는 거 시켜준다고. 와서 연습하고 쭉 그냥 하고 외우고 그냥 가면 된다고. 이게 애들이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자꾸? 프랙티스를 하려고 어딜 가? 자꾸 미국에 가죠? 프랙티스 하려고 미국 갈 필요 없어. 혼자 연습하는 거야. 그거 못 가고 연습을 해. 마실 뭐라고 마실? To drink. 먹으면 뭐야? To eat. 혼자 연습하면 돼. 보면서 To look at, to drink, to eat, to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뭘로 그걸 미국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외국 사람한테 저랑 말 걸어주세요. 요즘에 뭐야? 미국에 가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미국 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나랑 얘기 안 해. 안 해. 왜? 다 핸드폰 보고 있어. 요즘에 가면은 애들 영어 안 듣는데. 요즘에 외국 유학 가는데 영어가 안 들어. 왜냐면 옛날에는 뭐였어? 핸드폰 안 봤잖아. 요즘 다 핸드폰에. 그리고 게임할 때 쓰는 영어만 배워. 그지? 왔다.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왔다. 와! 욕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있잖아.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혼자 해야 돼. 왜 의지라고 난리야. 하면 되죠. 그죠? 자, 거대하게 충돌에 의하여 뭐가 됐다? 금이 같지, 그지? 금이 같다 영어 뭐냐? Cracked야. Cracked. 자, 됐네? 끝났네? The pillar cracked by a big crash. 됐지? 어, 끝났잖아. 어, 그 다음에 빅 빌딩인데 어떻게 됐다고? 삼성에 의하여. 장방신은 내가 어디로 가랬어? 무조건 뒤로 가랬지, 그죠? By 뭐야? By 삼성. 삼성. 장방신은 어디로 간다고? 장관님 뒤로 간다고. 전화 보니까 뒤로 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최근에 지어진 뭐야? 리스니. 부산이니까 어떻게? 부산에 일이 수식한 됐지. 리스니 지어진 뭐야? 빌트. 빌트. 리스니 빌트. 아니 설립되어지는 뭐냐? Establish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글씨도 잘 글씨 못 써놔. 글씨 잘 못 써서. 잘 쓸 수 있는데 빨리 해야 돼가지고. 그지? 시간도 없단 말이야. 빨리. 많은 내용을 하려니까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많은 내용을 해야 하니까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잖아. 빨리 해야 되는 지금 언제 할 일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밥 다 그렇게 막 다 편안해? 등급 몇 등급이야 씨 지금? 어? 수능 막 지금 5등급 받는 애들이 막 선생님 말 빨리 하니까 선생님 왜 빨리 하세요? 빨리 해야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빨리 하는 걸. 나 지금 5등급 맞으니까 빨리 하지 지금. 1등급 받는 애들이 이렇게 안 해. 1등급 받을 때는 열심히 하자. 나도 좋게 얘기하고 싶다고. 어떻게 얘기해 그냥. 어 그래 나도 칭찬만 해주고 싶었을 때 그냥 칭찬. 잘했어 예습해왔니? 어 잘했어 예습해왔니? 아니 단어는 안 외웠어요. 외운 건 안 외웠어. 저번 내용은 안 외웠어. 이게 그냥 혼나야지 그죠? 욕을 먹어야 돼 그냥. 그냥 욕하고 싶은데 욕 안 하고 참고 있구만 지금 내가. 자 다시 갑니다. 좀 어려운 문장을 보는 거야. 자 이런 문장은 외워주면 좋겠지 그지? 자 보자. Having been betrayed by his own beloved disciple. 잡아 나왔지? Beloved 보여 안 보여? 사랑받은이야. 사랑받은. 어. 사랑받은 디사이플이야. 어, 그가 뭐야? 사랑했던 디사이플. 그가 사랑했던 디사이플에서 콤마 보이지? 콤마. 그죠? 어떻게 됐어? Having 뭐라고 해야 돼? 바로 그 이전에. 뭐 됐니? 동시동작이잖아. 어떻게 되면서? Betray가 뭐야? Betray가 원래 try가 뭐냐? Try가? 하여튼 물어보면 대답 못해. Try는 뭐지? 접시야 접시. 그지? Betray가 무슨 뜻이야? 배반당했다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뭘 배반했어? 사과를 얻다가 올려나? 사과를 얻다가? 쟁반에다 올려다 줬잖아 백설공주한테. 그래서 이게 배반당했다는 뜻이 betray예요. 어,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 이전에 뭐 당하면서 뭘 당하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신을 당한 누구한테? 그의 자신의 디사이플에게 배신 당하면서 예수님은 unwaveringly 뭐였다? decide 보여 안 보여? 보이죠? decide to 뭐야 지금? to 부정사가 나온 거잖아. decide to be 그죠? decide to be 뭐야? cross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를 어떻게 했다? 작정했다. 나 십자가는 어떤 거네? representing이죠. representing 뭐야? 보여주는 representing 뭐라고? 보여주는이야. 그지? 되게 재밌어. 지금 사물이니까 원래 ed로 수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함하다라는 동사하고 뭐지? 보여주다라는 동사는 사물을 뭐지? ing로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포함하다 하고 뭐야? 보여주다는 ing로 받을 수 있어요. 알겠니? 자, 나중에 사물 나오는데 뒤에 ing 나오는데 단어 뜻을 몰라. 그럼 무슨 뜻이야 그거? 포함하다 아니면 보여주고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어? 뭐라고? 포함하다 아니면 보여주고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너무 쉬워 이거. 자, 다시 갈게. 자, 그냥 부분으로 청크를 보면서 해석해봐. 그 이전에 배신 당하면서 뭐야? Having been betrayed. 되잖아, 그죠? 할 수 있지? 그 이전에 배신 당하면서 뭐라고? Having been betrayed. 이게 문장을 딱 보면 다 외워져야 되거든? 어. Having been betrayed. 뭐야?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서 Having been betrayed by his own beloved disciple.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Unwavering.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결정을 했대. 뭐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결정을 했대. 그지? 어디서 죽기로 결정했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뭐 하고 있는 십자가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뭐를 보여줘?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야? Representing 대표해서 보여주는 뜻입니다.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 뭐를? 인류의 죄. 자, of 다음에 사람 나오면 내가 뭘 했습니까? 이거 가라고 했었겠지. 인류의 죄가 아니라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예요.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죄가 인간이 사람이 사람한테 짓는 모든 죄가 들어있어요. 그지? 뭐였어? 배반했지, 그죠? 그지? 이용해 먹었지, 그지? 그래, 뭐야?
살인했지, 죽였지, 잘랐지, 모욕했지.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 딱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그런 놈들은 다 어떻게 돼? 다 죽여야 되죠.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representing이야. The cross가 뭐 한다고? Representing sin.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야. 게으르지? 어때? 예수님 죽을 때 일어나 손 들고 막 얘기한 사람 있었어? 없었어? 용감하지 않지? 비겁하지? 그죠?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있었어? 없어? 없었지? 다 궁중들이 죽이니까 막 나도 모르게 가서 죽였잖아. 그죠?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대표하는 십자가였어요. 자, 누구를 위하여? 바바하게 아인지라고 하잖아. 그죠? 누구를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요. 그지? 원하는 사람들. 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 To be free from. 그죠? 뭐 하기지?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는이지?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는 뭐라고? Those desiring to be. 해봐. Those desiring to be.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요. 그죠? 어디로부터 자유로워? From the powerful greed이야. 그 배신과 그 배신하는 거하고 그 욕하는 거하고 그 용감하지 못하는 거하고 그지? 그렇게 막 사는 거 그렇게 막 찌질하게 사는 거에서 어떻게?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끝나고 나왔잖아. 그지?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for. 자, 이게 for가 뭐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for가 의미상 주어지? for가 위하여가 아니라 뭐야? for가 의미상 주어야. 그 사람들이, 그지? 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하지? 자, to는 뭐야? 하기 위하여고 not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싹스를 뭐야? pay for, 지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됐어? 그리고 영장해봐. Having been betrayed by his own disciple, 뭐예요? Jesus unwaveringly decided to, 뭐였다고? To be crucified at the cross, representing the sin of the humanity. 그지? 뭐, 누가? For those desiring to be free from the powerful grip of sin. Okay? 그 사람들이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야?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야. 그죠?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라고, 그지? For those man, for those desiring to be free from the powerful grip of sin, 뭐해? 어떻게? 지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Not to pay for the wage of sin. 예수님은 마귀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Jesus didn't die for Satan, 그죠? 누구를 위해 죽었어? For desiring to be free from the powerful, 그렇게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하지 않게 해서 not to pay for the wage of sin이야. 됐죠? 자, 죄의 싹을 지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Not to pay for. 해봐. 지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Not to pay for. 지불하게 하기 위하여? To pay for. 지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Not to pay for.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Those desiring. 원하는 사람들 뭐라고? Those desiring. 해봐. Those desiring. 원하는 사람들 뭐라고? Those desiring to be free from the powerful grip of sin. 자, 한 번에 딱 읽어봐. 되나? Having been betrayed by his own beloved disciple, Jesus unwaveringly decided to be crucified at the cross, representing the sin of humanity. For those desiring to be free from the powerful grip of sin, not to pay for the wage of sin. 들리지? 들린다니까요? 구조 안 하면 다 들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영어도 이렇게 빨리 말해야지, 그죠? 또 그렇게 말. Having been betrayed by his own disciples. 답답해 죽는다, 그죠? 다시 가봐. Having said. 그 이전에 그것을 말하면서, 그지? 자, 뭐 하시고 있는 이니? Taking his last breath죠. 뭐 하시고 있는? 마지막 숨을 쉬시고 있느냐. 오케이? 그 이전에 그걸 말하면서, 그죠? 뭐라고 말했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그 이전에. 하시면서, 제너럴리가 뭐 하고 계셨어? 그의 마지막 숨을 쉬고, 쉬셨던 그 예수님이래. 제너럴리. 뭐 동급이죠, 그죠? 아스프레트는 어떻게? 아직도 뭐야? Stood. 서 있었다. 아직도 뭐하고 있었다? 서 있었다. 어디에서? 앞에서. 그지? 앞면에서. 어디에 앞면이야? 자, 어부가 사람 아니고 사물일 때 뭐랬니? 소속이랬지, 그지? 소속. 어디에 속한 거였지? The front side of the battle line. 뭐야? 전선! 전선 영어 뭐라고? 전선을 간다. 전선이 뭐야? Battle line. 누구를 위하여? 자, 봐봐. 누구를 위하여? 자, 근데 for가 나오면 무슨 생각이 돼? 위하여도 되지만 뭐다?
뒤에 to 나오나 확인해 봐야지. 그지? 누가지, 누가. 아까 내가 여기 해석 잘못했지, 그지? 누가 뭐야, 누가. 그의 솔저. 뭐 하고 있는 그의 솔저야? firing. firing이 뭐냐? 사격을 하고 있었지. 누구를 대항하여 사격하고 있느냐? against the retreating Japanese ship이야. retreating이 무슨, 모르, 뜻은 모르지만, ing가 어디 앞에 나오면? ing가 어디 앞에 나오면? ing는 어디에 나와야 된댔어? 명사 뒤에 나와야 되잖아. ing가 어디 앞에 나왔냐, 지금? 명사 앞에 나오면 ing는 무슨 뜻이랬어? 가다, 오다야. 둘 중에 하나야. 가다야, 가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철수하고 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뭐지? 후퇴하고 있는 Japanese ships야. 그러니까 단어 몰라도 대충 찍을 수 있어요. 알겠지? 단어 몰라도. 후퇴하고 있는 Japanese ship. 자, 보이지? 후퇴하고 있는 Japanese, 이렇게 안 생겼지만, 그지? 후퇴하고 있는, 그지? 도망가고 있는 Japanese를 향하여 싸우고 있는, 그지? 어? 싸우고 있는 firing. 총을 쏘고 있는 그의 군사들이, 그지? 그의 군사들이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To keep their battle position. 뭐야? 그의 총원 전투 배치! 그죠? 그들의 뭐야? 그들의 뭐를? 전투 배치하는 거죠. 전투 배치. 그들의 전투 배치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 누가? 누가? 그의 솔저들이, 그지? 뭐 하고 있는? Firing against the retreating Japanese. Firing against the retreating Japanese ships에게 firing 하고 있는 그 소녀들이 뭐, 뭐야 그 군사들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아직도 어떻게 있었다고? 서 계셨다고. 그러니까 죽었을 때 칵 꼬꾸라 죽었어. 서서 죽었어. 서서 죽었다고. 이렇게 드라마이타이즈를 시켜봤어. 뭐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죽을 때도 뭐야 편히 못 죽고 딱 곳곳이 서서 죽었다 이 얘기야. 그렇게 뭐야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죽을 때도 편안하게 못 죽고 서서 죽었다고. 다시 가자. 해밍스 그것을 말하시면서 누구는? 이순신 장군. 뭐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그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다고? 서서 계셨다. 아직도. 어디에 서서 계셨나? At the front side of battle line. 앞에 서서 계셨다. 딱 서서 계셨다고. 그지? 마지막 숨을 쉬면서.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의 누가? 그의 누가? 그의 군사들이 뭐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의 군사들이. 그죠? 총을 쏘고 있는 그의 군사들이 뭐를 대항하여? Against는 대항하여요? 뭘 대항하여? 후퇴하고 있는 일본 군대, 일본 그 배들을 대항하여 하고 있는 군사들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투 배치 자세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야? 앞에 나오는 요거하고, 뭐야? 요거, 어디 있어요? 요거 앞에 거, 요거하고 요건 꼭 외워주면 되겠지? 가능하면 꼭 외워주는 방향으로 가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다 했어요. 오케이? 전 다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뭡니까? 관계대명사하고 뭡니까? 관계대명사를 같이 동사와 형용사를 섞어놓은 관계대명사를 같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